쇼쇼쇼 쏘십니다. 약간 보리차 먹고 방귀 낀 냄새? 안녕하세요, 쇼쇼쇼 쏘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음료수들을 마셔보고 개인적인 맛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음료수들은 일명 호불호 음료수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음료수들을 다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어떠한 음료수들은 좋아하는데 어떠한 음료수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음료수들에 대한 맛의 좋고 싫음이 사람들마다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 음료수들을 호불호 음료수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이 음료수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닥터페퍼,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 거네요. 후추 맛이 나나요? 대자와 로얄 밀크티, 동화 오츠카 포카리스웨트랑 같은 회사 거네요. 덴마크 우유, 카페라떼 민트커피, 덴마크 사람들이 마시는 건가요? 맥콜, 맥주 콜라 하이브리드 음료네요. 소래눈, 나무 음료수, 아침의 쌀, 쌀뜨물, 마지막으로 토마토 과일 주스입니다. 이 음료수들 가운데 제가 실제로 먹어본 음료수는 있지만 즐겨 먹는 음료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마셔보고 맛을 평가하고 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페퍼, 과연 이름대로 후추 맛이 날지. 냄새는 좀 특이한 냄새가 나요. 일단 냄새로 봤을 때는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탈거지가 틀림이 나오네요. 맛이 괜찮은데요? 왜 닥터페퍼라고 이름을 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왠지 좀 이렇게 향신료 같은 느낌? 그러한 느낌의 음료수라서 이게 페퍼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독특하고 뭔가 좀 깔끔한 것 같아요. 다음, 대자와 로얄 밀크티. 일단 냄새는 밀크티 냄새가 나요. 우유 냄새도 나면서 밀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게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차의 느낌이 강하네요. 전 좀 우유의 맛이 강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차라고 생각하고 마시면은 괜찮은 맛 같네요. 근데 끝맛은 좀 떫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마시는 카페라테 민트, 민트 초코도 같이 사오려고 했는데 확실히 카페라테 민트가 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마셔볼게요. 아, 왜 그러죠? 지금까지 저는 다 마시는데요, 민트를 괜찮게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맥주 콜라 하이브리드 음료. 냄새가 지금까지 맡았던 것 중에는 제일 구려요. 약간 보리차 먹고 방귀 낀 냄새? 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니까 먹을 수 있는 맛인데 글쎄요, 저는 별로입니다. 소래눈 나무 음료,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 써있는데 제 안 좋은 추억으로 이걸 먹어서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일단 냄새부터, 일단 소래 냄새가 진하게 나고요, 썩 이렇게 막 계속 맡고 싶은 냄새는 아니에요. 먹어볼게요. 차라리 물을 마실 것 같아요. 살짝 입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 가글을 하던가 이 민트 계열을 먹겠어요. 좀 신 것 같아. 왜 신맛이 나지? 자, 아침에 쌀, 쌀뜨물. 정말 오랜만에 마셔보는 음료수인데요, 냄새는 고소하면서 단내가 나요. 약간 견과류 느낌?
괜찮아요. 깔끔하고 그런데 좀 맹맹해요. 조금 더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설탕물? 고소한 향기가 나는 설탕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리차에 설탕 넣은 느낌? 마지막은 이 토마토 주스인데요. 이름 순서대로 놔도 끝이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먹기 싫은 음료네요. 일단 냄새도 맡기 싫어요. 이거는 그냥 케찹 냄새인데 케찹. 오, 의외인데요. 케찹보단 맛있는 것 같아요. 케찹 맛이 나기는 나는데 그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느낌? 딱 입에 넣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네요. 이렇게 이 음료수들을 다 마셔보고 개인적인 맛 평가를 해봤는데요. 한번 순위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불호로 나눠볼게요. 이렇게가 괜찮다, 이렇게가 안 괜찮다. 자, 먼저 상위권을 확실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이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일단은 이 두 개가 막상막하긴 해요. 닥터페퍼랑 카페라테 민트가 좀 막상막한데 제가 초딩 입맛이라서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 카페라테 민트 1위, 2위가 닥터페퍼, 3위가 아침 햇살, 4위가 대자와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다시 먹어보니까 이게 불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위권들을 다시 먹어보면 이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위권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긴 막상막하다. 일단은 이게 꼴찌예요. 아, 이거 다 마시겠는데 배불러. 아, 꼴찌에서 두 번째 단맛이 너무 없어요. 이 둘이 되게 애매한데 돈 주고 뭐 사 먹을래 그러면 이거 사 먹을래요. 처음에 놨던 순서랑 크게 변동은 없네요. 자, 이렇게 모든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일단 상위권에 카페라테 민트 1위, 2위 닥터페퍼, 3위 아침 햇살, 4위 대자와 로얄 밀크티, 그 다음에 하위권에 5위 맥콜, 6위 솔의 눈, 7위 최악 토마토 주스. 근데 이 토마토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오우, 저는 차라리 당근 주스 이런 게 맛있을 것 같아요. 무슨 케찹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은? 자, 이렇게 오늘 제가 호불호 음료수들을 맛보고 순위를 개인적으로 정해봤는데요. 이 두 음료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탄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닥터페퍼를, 민트나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라떼 민트 괜찮네요. 그렇다고 섞어 드시지 마세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였으니까 여러분들이랑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더욱 공감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와,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여러분 안녕.